치아의 구멍이 어디에 있느냐고 생각할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황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 충치 등 치아에 문제가 생긴 특수한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특수한 상황이라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공감할지 모르겠으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아에 충치가 생기고 정도가 심해지면 치아에 아주 조그마한 구멍이 생깁니다. 정도에 따라서 구멍이 큰 경우도 있고 구멍이 조그맣게 있어도 그 안으로 많이 썩은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충치가 있어도 통증이 없으면 치과에 잘 오질 않습니다. 통증이 있어도 참다가 도저히 참지 못할 때 오는 편인데 치아에 통증이 느껴진다는 것은 안으로 정말 많이 썩었다는 겁니다. 충치로 치과에 내원하면 신경치료라는 치료를 받습니다. 근데 신경치료는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진행하고 첫날에는 감염된 치수와 썩은 부분을 제거하는 정도로 끝납니다. 근데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드릴 같은 기구로 치아의 구멍을 뚫어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 소리에 공포를 느끼는데 간혹 치료 중에 구멍이 얼마나 뚫렸나 혀를 이용해 만져보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혀로 치아의 구멍을 만져보면 매우 크게 느껴집니다. 이외에도 치석을 제거한 다음에 혀로 치아를 훑어보면 치아가 휑한 느낌이 듭니다. 오늘 알아보고자 하는 주제는 바로 이런 상황들을 말하는 겁니다. 혀로 치아를 만졌을 때 구멍이 매우 크게 느껴지면 깜짝 놀라서 거울로 치아의 상태를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눈으로 치아의 구멍을 봤을 때 생각보다 구멍의 크기가 많이 작을 겁니다. 분명 혀로 만졌을 때는 크게 느껴졌는데 착각이었을까요? 여기에 의문을 가진 과학자들이 이와 관련한 연구를 상당히 오랫동안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혀와 손가락, 발가락 등을 이용해서 구멍의 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다르게 느끼는지 밝히고자 실험을 진행합니다. 실제 그들이 진행한 실험에서 사람들이 혀로 구멍을 느꼈을 때 실제 구멍의 크기보다 크게 느낀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혀가 유연하고 구강의 감각이 풍부해서 구멍을 더 크게 느끼는 거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혀가 무조건 구멍의 크기를 크게 느끼는 건 아니었습니다. 구멍의 지름이 10mm 미만일 때는 구멍의 크기를 과대평가했지만 지름이 10mm를 초과했을 때는 크기에 있어서 별다른 차이를 느끼지 못했다고 합니다. 실험을 통해서 실제 우리가 느끼는 감각이 신빙성이 있다는 건 확인했으나 명확하게 왜 그런 건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한 논문 자료는 영상 제목 아래의 설명에 남겨놓을 테니 자세한 내용은 논문에서 확인해보길 바랍니다. 사소해서 물어보지 못했지만 궁금했던 이야기, 오늘의 사물궁이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주제 제보가 하고 싶으신 분은 채널 아래에 제보 링크가 있으니 참고하길 바랍니다.